Hello guys! Party Joe here. We're gonna do some mukbang. We have jjajangmyeon, chicken cuts, and beef steak with some chili sauce. So, 잘 먹겠습니다! First, some drinks. Ooh. Ooh. Oh wow. Yeah, nice. Cheers. Cheers. Okay. So what do you want to eat first? 짜장면? 짜장면 first. Okay. So this is all homemade. Oops. We have lots of pork here. 짜장면 tastes best when you have a lot of meat, right? Of course. 고기 맛이지. 맞아. I think 짜장면 is like the most popular food in Korea, right? Mm. Most popular noodle. I love jjajangmyeon. Of course. Mmm. 이번에 그러면 스테이크 먼저 먹어볼게. Mmm. Wow. Wow. 어때요? 이게 아 매운데 이게 머리를 딱 치면서 그래? 진짜 맛있어 이거. 여기 한번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 이게 여기 있습니다. 오, 육즙, 육즙 보이시죠? 여기 보세요, 육즙. 난 개인적으로 미디엄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갈릭, 칠리, 아니언 하고 밑에 보면 소스가 있는데 한국 가비앙냉이거든. 이게 한국에서 나온 음식인데 왕갈비? 왕갈비? 수원 왕갈비? 아, 수원 왕갈비?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진짜 맛있어요. 나 방금 짜장면에다가 소를 싸서 먹어봤거든. 또 대자랑 또 다른 맛이야. 그래? 먹어봐. 일단은 짜장면 그리고 스테이크. 와, 이 육즙 떨어지는 거 보시죠. 아, 너무 맛있다. 자, 여기 면 이렇게 해서 싸먹습니다. 짜장면은 스테이크라고 한 거지. 별명 이게. Guys, this is the best combination ever. We have some juicy steak and some 짜장면 together. 나는 처음에 소금을 안 찍어. 그래서 하면서 바삭함이랑 이 짭짤함을 같이 지금 고기 맛을 듣는 거야. 오케이, 나도 한번 소금을 먼저 찍어볼게. 이게 백종원 아저씨가 그렇게 드시나? 이게 한번 이렇게 소금에 찍어먹는다 그러는데 이게 마니아층들은 진짜 꼭 가면 소금에 꼭 돈가스 간 꼭 줍니다. 이게 바삭바삭한데 소금에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느낌도 알 것 같아. 자, 이번 돈가스를 소스에 찍어서. 너무 맛. 소스랑 듬뿍 찍어.
적당. 여러분, 여기 지금 아프리카 케냐인데 여기서는 사실 소고기가 생각보다 많이 싸거든요. 맛도 엄청 좋아요. 약간 한국에서 소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한우도 먹어보고 뭐 별의별 소 다 먹어보고 와그도 먹어봤는데요. 케냐 소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인데 되게 진짜 끝내줘요. 이게 사실 하지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요 가장 생각나는 음식이 짜장면이거든요. 맞아요. 진짜 진짜 짜장면 너무 먹고 싶어요. 이게 내 별명이 안박사라고 하는 별명이 있거든. 먹는 거 앞에서 사람들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어 이렇게 딱 생긴 배경이라서 언제는 이제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고 형이 중학교 2, 3학년 때였었는데 여름방학 때 한 달 동안 식비가 그냥 300만 한 달 식비가 나는 탕수육도 무조건 찍먹이야. 이게 생각보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부먹을 선호하는 것 같아. 나는 대부분 다 찍먹일 줄 알았는데 부먹으로 나오는 이제 탕수육이나 이런 거는 이제 소금 뭐 이제 소금 말고 간장에다 찍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든지 그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내가 보기에는 문 밖에만 나가도 약간 치타 돌아다니고 하이에나 돌아다니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는 오지로 가야지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도시나 사람들 사는 곳에 야생동물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그런 데는 진짜 사자도 볼 수 있고 지린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케냐도 많이 도시화돼서 생각보다 있을 것도 다 있고 그래요. 여기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엄청 많이 쓰고 인터넷도 웬만큼은 다 돼 있어서 여기 옷도 세탁소에 드라이 클리닝 맡겨요. 맞아요. 네, 여기도 드라이 클리닝 맡겨요. 문화 충격이었던 게 약간 여기서는 진짜 모르는 사람들끼리 인사 진짜 잘하거든요. 마치 이제 친구처럼 인사하거든요. 한국에 그때 처음 15년 만에 처음 들어간 거냐 한국을. 근데 그때 백화점에서 거기 앞에서 이렇게 그 안내원 분인가? 주차 안내해 주시는 분? 아니 그 슈퍼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인사해 주시잖아. 그 여성분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데 나는 90도로 인사해 주시길래 저도 똑같이 막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약간 당황하신 표정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당연한 줄 알았지. 리필. 확실히 잘 먹는다. 먹는 속도가 달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고맙습니다.